그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막 풍성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넘쳐나야 천국인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천국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엄청난 큰 이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덮어놓고 이득이 되니까 그걸 따라갈 때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덥석 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가도 되지만 아무리 큰 이득이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게 그게 질서예요. 풍성하고 넉넉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그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사느냐.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게 자유인 거예요. 지하 단칸방이라도, 감옥 아니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